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 명장TV 명장의 게임방송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갓게임 디아블로2. 이번에는 배틀넷 하드코어로 도전합니다. 자, 저번에 소서리스 그리고 아마존까지 도전기를 마쳤는데요, 이번에는 드루이드로 한번 도전기를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자, 오신 분들 오른쪽에 추천과 질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게임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노도움으로 발 바알까지 한번 해볼게요. 아, 혓바늘 나가지고 계속 막 멘트할 때마다 너무 아프다. 아름다운 너님 어서오세요. 리눅시님 어서오세요. 배틀넷 도페님 어서오세요. 어? 뭐야? 어, 그렇지, 여기 있어야지. 자, 하드코어 생성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는 눈앞에서 하드코어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여러분들 5대5 맞죠? 게임 소리랑 5대5 맞나요? 어때요 여러분들? 방송도 잘 안 끊기고 잘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아우 쓰라려. 아우 잘 나오고 있죠? 자, 방송 아, 잘 나와요? 오케이, 대답을 해주셔야지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협조 좀 해주세요. 눈팅만 하지 마시고 적당합니다. 5대5 맞다고 하시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명장의 소서리스 도전기 그리고 아마존 도전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남은 5명의 캐릭터 중 한 명을 골라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 캐릭터를 보고 싶으신가요? 렉터님, 그리고 아까 그 장난이었어요. 아시죠? 어떤 캐릭터 할까요? 자, 하드코어에서 잘 살아남으려면, 하드코어에서 살아남으려면 데미지고 다 필요 없습니다. 방어, 피가 우선돼야 합니다. 그래요. 데미지보다 방어가 좋아야 된다? 방어하면은 뭐가 좋지? 그는 자연의 힘을 지휘하여 맹수들과 맹렬한 폭풍우를 소환한다. 넌 미국 간다. 아니군. 방어, 피가 되려면 거의 네크로맨서 하지 않아요? 거의 그냥 이제 해골 바가지로 그냥 다 쭉 가는 것 같던데. 어쌔신은 얘는 이제 무도가 스타일이고, 팔라딘, 드루이드, 바바 정도? 아, 바바리안. 그래요? 팔라딘은 못 쓴, 오라스죠? 진화 완료님 어서오세요. 네크는 땜빵용? 땜빵? 그니까, 배틀넷에서 다수의 인원이 참가할 때 그냥 수가 없을 때 네크로맨서를 채운다? 뭐 이런 얘기겠네요. 자, 그럼 바바리안 혹은 팔라딘. 이러시마세! 하이! 아리고 누구나지마스! 그리고 드루이드. 3명 중에 고를 것 같은데 드루이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 아, 명장님 이거 한번 보고 싶다. 명장님이 이거 하는 거 보고 싶다. 이런 게 있나요 여러분들? 라면 먹는 님 어서오세요. 뭐 딱히 뭐 보고 싶은 게 있다. 봐봐. 곰두루. 바바리안은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한데. 바바리안 글쎄. 바바? 바바요? TM님 어서오세요. 지오님 어서오세요. 바바리안? 드루이드는 어때요? 드루이드 별론가요? 바바리안은 아, 좀 근접해야 되니까 그나마 이제 원거리 기술도 쓰는 드루이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얘도 원거리 공격이 있고 얘는 무조건 근접을 해야 되잖아요. 휘린도 써야 되고. 피파 언제 하냐고? 피파는 이따가 한다. 아이유 어때요? 아이유는 뭐 사랑이죠. 예, 아이유는 뭐 좋죠. 아이유는 박수 나와야지. 자, 뭐 바바리안 어때요? 태연 어때요? 태연 좋죠. 아, 태연은, 아, 태연은 사랑입니다. 네. 뭐, 아, 자벨마? 자벨마요? 자벨마? 내 입에서 아마존 소리가 꺼내지 않게 하십시오. 아마존은 없어! 없는 거야! 내 기억 속에서 없는 거야! 이건! 아마존 때문에 내가 발 한 12시간을 내가 계속 고생하면서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습니다. 절대 안 해, 내 아마존은. 내가, 어우, 내 아마존 소설, 소름 끼친다, 진짜. 새로운 스킬이다. 어우, 이거는 내가 진짜 절대 할 수 없어.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중에. 자, 그러면은, 자, 드루이드, 바바리안, 여러분들 바바리안 원하니까 바바리안 해볼게요, 그러면. 바바리안. 아닌데, 이거 드루이드 해줘야 되는데. 오케이, 바바리안. 자, 바바리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자기는 뭐 보고 싶다? 자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팔라딘 보고 싶다. 자기는 뭐, 드루이드 보고 싶다. 어쌔신 보고 싶다. 하신 분 있어요? 자신있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거 보고 싶으신가요? 그래도 바바리안? 명장. 자, 오늘은 1부 디아블로2 배틀넷 하드코어 맨땅으로 도전기 찍고요. 2부가 피파 온라인 3 시청자 드라마 매치, 그리고 3부가 이제 FPS 연습하는 거죠. 카운터 스트라이크 2 술래잡기 시청자와 함께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끝나면은 카스2 그룹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H1Z1 드루이드. 자, 오케이, 투표하겠습니다. 바바리아는 1번, 드루이드 2번. 자, 여러분들 많이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바바리안 1번, 드루이드 2번.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바바 1번, 드루 2번. 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 못 들면 안됩니다. 자, 이제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많이들 지금 나연님 어서오세요. 자, 이제 배틀넷 하드코어 맨땅 도전기인데 바바리안이냐 드루이드냐. 바바리안은 1번, 드루이드는 2번인데 많은 분들 이제 정답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정답은, 자, 지금 바바가 2번이 2명 있고요, 1번이 2명. 이거 엇갈리는데. 네, 오늘 디아가 먼저 해요. 자, 마지막 나연님의 선택이 달렸습니다. 그러면은, 자, 각각 두 명씩 나왔습니다. 바바 두 표, 바바리안 두 표, 드루이드 두 표. 자, 어떤 걸 보고 싶으신지 답을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자, 투표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걸, 바바리안으로 도전을 할지, 아니면 드루이드로 도전을 할지. 맨땅 하드코어 배틀넷입니다. 자, 1, 2번 중에 남자는 바바리안. 이렇게 되면 다수결로 원칙으로 바바리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바리안 정답. 야, 이거 뭐야? 무섭게 왜 이래. 경고, 한 번 죽은 하드코어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 현실과도 같다 이게네. 알았어. 뭐 이거 뭐 바알까지 깼는데 물이 없겠죠? 확인. 그래? 그러면 명장이 존재한다? 누가 했지? 내 거 소설이 쓴가 보다. 명장 TV 됐다. 자, 출발합니다. 명장의 디아블로2 하드코어 맨땅 헤딩. 자, 사실 이걸 저 혼자 도전을 할지 아니면 같이 할지. 같이 하고 싶은 분 있어요, 혹시? 명장 생각을 해봐야겠다. 일단 암호는 암호 명장이에요. 게임 설명 명장 TV. 아니, 그냥 나 혼자 해야겠다. 부반장님 어서오세요. 한 이 정도로? 노말부터 해야 되구나. 유인나의 볼륨님 어서오세요. 볼륨을 높여야죠. 예, 볼륨업, 볼륨감을 높여요. 명장 TV. 그래, 도움 없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자. 게임 만들기. 한 명이면 나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자, 맨땅 하드코어 시작합니다. 굿데이. 처음에 좀 허접하네. 바바리아 오랜만에 해본다.
막 어렸을 때나 이게 센 강한 전사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제가 좀 약간 원거리를 많이 좋아했었는데. 자, 하드코어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그걸로 현실과도 같은 게임 생존! 생존 왕 하면은 명장이죠. 생존하면 명장이니까. 자, 데노브 이블부터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노브 이블 여기 있는 모든 몬스터를 없애야 된다. 타운 포탈 스크롤을 F1로 해놓고. 뭐야, 스킬이 없어? 왜 스킬이 없어? 아, 초판부터 스킬이 없네. 하나쯤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씨. 오, 야, 데미지 세다, 얘. 야, 바바리안이 이래서 바바리안이구나. 조금 느립니다, 바바리안. 돈을 많이 모아놔야겠어. 같이 잡아주고. 야, 한 방이네, 거의. 좋아요. 제. 왜 이렇게 느려졌지? 왜 꼴리는 것 같은데, 지금? 스태미나 좋아요. 자, 찍어주고. 극혐님, 어서오세요. 좀비 잡아주고. 그렇죠. 바클러까지. 내가 낀 게 더 좋다. 뭐 처음은 뭐 긴장감 없이 그냥, 예, 차분하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패가 있으니까 막기도 하는구나. 오, 쌍칼을 들지 말고 방패를 들어야겠다, 이제부터는. 오호, 바바리아는 이런 또 매력이 있네요. 자, 저번 잡아주고. 그렇죠, 벌써 레벨업. 아이, 좋아요. 초반부터 바바리아는 스탯을 못 찍어야 돼요. 스탯이랑 스킬이랑 뭐 찍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떤 걸 찍어야 되죠, 여러분들? 스킬이랑 스탯. 자, 열심히 레벨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킬 포인트 하나 찍으면은 이제 바바리안의 주특기죠. 전사다운 어떤 그런 몸놀림 보여드리겠습니다. 힘이랑 생명력이요. 힘 일단 생명력부터 찍어야겠지? 힘은 데미지랑 관련있고 생명력은 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생명력부터 찍고 출발. 오케이. 아, 수로잉 나이프까지 좋아요. 스킬은 뭐 찍어야 돼요? 힘 4에 생 1, 2. 헐, 나 어떡해. 야, 저기 있다, 애들 있다, 야. 자, 뭐 이런 데서 죽겠습니까, 제가? 절대 안 죽습니다. 자, 믿고 맞게만 주십시오. 그렇지. 바바의 남자다움은 30 힐인드부터. 힘생은 랩업하면서 비율 맞춰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리프 어택 보고 싶다. 리프 어택이 뭐죠? 그 점프하는 것도 있던데, 바바리안. 배쉬 고고. 아, 이게 못 찍어야 돼요? 배쉬인데 이게. 라스터리. 이건 패시브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데, 패시브. 아, 패시브가 맞네, 이게. 함성. 죽은 시체에서 포션을 획득할 확률. 이건 안 찍겠지? 주변에 있는 몬스터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여 도망치게 함. 칼로 할 건지. 칼로 해야 되지 않나요? 도끼로 할 건지 칼로 할 건지 정해야 돼요. 아, 나중에 뭐뭐 있죠, 여러분들? 칼, 도끼, 활. 활 봐봐, 어때요? 활 봐봐. 아주 안 어울리나? 바바리안이 이제 뜨개질 하는 거랑 똑같겠네. 그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아, 마스터리는 그러니까 도끼로 할 건지 활로 할 검으로 할 건지 철퇴로 할 건지 아 메이스로 할 건지 그걸 맞춰서 해야 된다고요. 어. 원핸드랑 투핸드 나눠지고요. 어, 어떻게 해야 되지? 휠핸드를 쓰려면은 원핸드도 가능한가요? 지금 생 1 정도 찍었는데 자, 힘 한번 찍어 주고 그 키대 풀암 랜스 쓰레셔 등등도 있어요. 아 랜스 바바가 개 멋쟁이. 그러니까 멋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패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싸워야지 중요할 텐데. 부츠까지. 자 이러면은 어 뭐야? 아 왜 이렇게 아 렉 많이 걸린다. 아, 그냥 아프리카 꺼져. 오케이. I can't carry anymore. 왜 이렇게 렉 걸리지? 부츠 먹어주고 렌스가 길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긴데 그러니까 길이가 긴데 아 그러니까 근접하기 전에 이제 찌르고 튄다 뭐 이런 거예요? 긴 만큼 멀리는 적이 가장 잘 맞아요. 김36님 어서 오세요. 그렇다. 그렇지. 아, 때리고 튀고 이제 어택 당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네. 여러분들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보고 싶은 거. 아, 명장님 이거 하는 거 보고 싶다. 일단은 뭘 찍어야 될까? 배시 찍어도 되는 거죠? 배시는. 배시부터 시작할 거니까 배시는 한번 찍어야 되겠지? 그렇다기보다는 어차피 휠을 쓸 거면은 한 바퀴 돌 때 몇 놈의 적이 맞는지가 좀 중요해서 네 어 배시 필수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배시 한번 찍어주고 FE 필수죠 배시. 배시가 밀는 것도 있죠. 어, 뒤로 밀쳐내. 긴 무기를 선택하죠. 렌스는 그거 아니에요. 오, 최악의 토파즈. 자, 벌써부터 최악의 토파즈 나왔습니다. 보석. 렌스는 그거 아니에요? 스피어 같은 거? 한 방이네. 데미지가 좋긴 좋나 보다. 괜찮은 건가? 아 여긴 뭐 진짜 안전하네. 노멀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안정한 것 같습니다. 네 말이 남았다. 버니 함님 어서오세요. 자 명장TV 명장 게임방송 현재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 여기까지 끝. 그렇지. 자 깨고 핸드 X 렉이 좀 걸리네. 아이씨. The rogues are safe for the moment. 토파즈 챙겨주고 아카라에게 돌아가 보상을 받으시오. 예전에 한창 디아 할 때 양손 도끼 바바 휘린드 돌고 막 그러는 게 유행이었는데 렉이 좀 있는 것 같아. 이거 왜 뒤에 좀 이상하다. 나갔다 들어와도 돼요? 한 박자 느린데 이거? 원래 이런가요 여러분들? 배틀넷이? 아카라에게 돌아가 보상을 받으시오. 에테리얼 자이언트 쓰레셔에 죽순 만들어서 도는 게 멋있었죠. 이거 안 떠. 아닌가? 거래. 오! 야! 어, 벌써부터 이런 걸, 어이, 버릇 나빠지게 뭐 이런 걸 줘. 어이, 고맙습니다. 여봐, 렉 걸리는데? 방송도 깍두기가 생겨요. 아, 그래요? 아, 왜 그러지? 왜 깍두기가 생길까? 아씨. 많이 렉 걸린가요, 여러분들? 어, 방송이 왜 지연이 생기는 거지? 아. 렌스 봐봐 어떤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팔아주고. 책 한번 사야겠죠? 포탈과. 이렇게 책 사주고. 이거 봐. 아, 느려, 이게. 많이 느린데? 원래 이런 거 아니죠. 아, 디아블로가 왜. 나갔다 들어와야 될까요, 이거? 껐다가 켜야 되나? SK라 그래요. 아, 이거 이놈의 SK가 또. 너무 렉걸린다. 디아블로가 왜 이렇게 렉걸려, 이거. 좀 많이 심각한데? 야, 이 정도로 렉걸리면. 자, 좀만 넣어놓고. 퀘스트 완료. 토파즈 넣어놓고. 자. 돈도 넣어놓고 출발합니다. 인터넷 문제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 좀, 이거 껐다 켜야 되나? 껐다 켜도, 여러분들, 디아블로 자체를 껐다가 다시 들어가도 배틀넷, 여기 이 방은 있는 거죠? 퀘스트 이거까지는 깨져 있겠지? 껐다 한번 켜봐야겠다. 뭔가 좀 문제가 있어. 자, 껐다가, 아, 네, 눈종한 테죠? 껐다가, 디아에서 리방을 하세요. 네. 잠시만요. 됐어. 오케이. 배틀넷. 이번에는 좀 렉이 없길 바라면서 시작합니다. 방을 만들 때 렉방이면은 그런 일이, 아, 렉방이란 게 있구나. 만들기. 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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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차이 제한은 없고 출발하자. 리방하니까 추천 또 되네요. 아, 예, 그건 돼요. 자, 렉 걸려 이거. 해봐, 해봐. 좀 체감이 좀 이거 빨리 죽겠다 이거. 아, 이거 단명하겠는데. 지금 방송 자체도 화면 깍두기 생기는데. 아, 그래요? 그럼 리방 한번 할까요? 아, 또 왜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리방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 데이를 위해서 바로 다시 들어와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들? 바로 스피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근처에 웨이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리방 많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냥 다시 클릭해서 들어오면 되는 건데. 리방할 거였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길 따라가자. 여긴 케이블이고. 다른 분들 괜찮아요? 깍두기 많이 생깁니까, 여러분들? 저는 나름 괜찮은데요. 아예 컴퓨터를 재부팅 하시죠, 그럼. 예, 그러려고요. 재부팅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